아, 분위기 미쳤다. 저수지. 오. 자, 메뉴들. 오늘 자리를 잡았고요. 야, 이 굴. 이 굴이 통영에서 산지 직송을 해갖고 오는 굴이래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비닐 장갑을 먼저 끼고. 야, 이번에 와서 대성 또 많이 먹는다. 야. 아이, 감사합니다. 오, 안 하고. 아, 이거 안 하고 이것도 통영에서 나온 붕장으로 내준다 하는데, 야, 이렇게 맡기겠다. 야, 알맹이. 오. 사사. 어우. 나 지금 뭐 안 찍어도 돼. 기본적으로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네. 아우. 아유. 남의 거 확실히 좀 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보니까.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좀 익숙한 어떤 분위기인데 여기 되게 MZ 세대들이 또 많이 보네. 가자. 다음. 요 굴을 다 먹고 나면은 요 밑에 또 라면을 끓여준대요. 어떤 비주얼일지 좀 궁금하네 또. 나은. 나은. 봐봐. 와우. 물기 없이 좀 꾸덕하게 좀 잘 짠 게, 아우. 기가 막히네. 며칠 잘 이렇게 또 다져 나왔고, 아우, 고소합니다. 잘 이렇게 썰어져 있어가지고 뼈가 그렇게 막 저는 좀 불편하다고 이제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근데 한 번에 많이 안 집히다 보니까 좀 싸먹고 다니는 게 낫겠네요. 봐봐. 통영은 도대체 굴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. 양파를 또 넣으면 맛있나? 가자.
제가 지금 굴이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굴 보쌈 그리고 굴 구이 이제 저 석화찜 요거는 세 번째인데 이 굴은 겨울 굴은 한 여섯 번은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맛을 더 널리 알려야 돼 진짜.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. 아, 이런 촬영 장소 섭외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찍는지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항상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. 혹시 다른 손님들 방해 안 되게 저만 좀 유튜브 촬영해도 괜찮겠냐 먼저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데 여기도 사장님이 뭐 흔쾌히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찍으러 왔습니다. 뭐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뭐 카메라 들고 뭐 들어가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. 대부분 유튜버분들이 이제 뭐 후드는 다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. 예. 여긴 또 맥주를 따서 주시네. 아? 이거는 사라뜨리지 말고 천천히 앉아. 촬영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저 굴보쌈을 또 서비스로 주셨어요. 아우 야 미치겠다 어떡하냐. 그래서 야 원래는 저 아까 서비스 말씀하시길래 요거 뭐 컵라면 볶음밥 요거 말씀드렸더니 아우 저 큰 서비스를 주셨고. 조금 같이 좀 나눴는데 네. 자 다른 테이블도 구독자분 계셔갖고 다행히 예. 나눠 먹게 됐습니다. 자. 아우 또 먹어야 될 안주가 또 말아졌다. 그럼 또 술을 또 부지런히 먹어야죠. 에이 사사 아우 어우 야 김치 맛 진하다 되게. 돼지고기 되게 부드럽게 좋고 야 굴이 또 미쳤네. 아우 어우야 적당히 그 라면 스프에서 나는 은은한 그 조미료 맛이랑 라면 이것들 다 섞여가지고 와 그리고 이거 불맛이 또 기가 막히게 나요. 야 대박이 되고 싸서 싸서
자, 이제 굴 라면 코스가 이제 굴 해가지고 위에 탕 찜기로 해가지고 찐 다음에 요 라면을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코스라는데 여기 저 말씀해 주신 게 스프를 다 넣으면 짤 수 있다고. 일단은 조금만 넣어보고 그 다음 한번 맞춰서 간을 한번 보래요. 와. 자. 여기 저 부산 오시면 저수지. 야, 여기도 그 꼭 한번 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요. 보니까 안주 나오면 이런 거라. 아, 추천합니다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